되게 맛있네. 자, 영어는 두 가지에 집착한다. 진짜야. 왜 맨날 진서만 대답해? 몰라요. 준서, 그리고? 숫자요. 수에 집착해서 S 넣을 거야, 말 거야, 한다. 자, 오늘 거 쉬워요? 좋죠? 계속 똑같은 게 나오고, 문법도 그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자, 일단 제목부터 갈게요. 자, 우리 ING 오늘 대신 얘들아. ING 세 가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하고 넘어가자. 어차피 이게 계속 나오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나왔는데 너희들 이제 시험 볼때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만 또 적어놓고서 이 해석 자체는 또안 하는 친구들도 많아, 사실. 오늘은 정확하게 하자, 얘들아. ING 1번은 동사는 것, 동사하기 동사.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이게 지금 누가 이거 그냥 오타난 거 아니었어요 이러는데, 얘들아, 여기서 하다를 빼라는 거는 만약에 스위밍 가지고 너희들이 ING를 만든다면 스위밍 ING분은 수영하는 것, 수영하기, 수영하다에서 수영 빼면, 하다 빼면 뭐가 남아요? 수영만 남은 것도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하다를 빼란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이 다 수영하는 것은 수영하기가 수영이 은는이가 붙죠. 은는이가 을르르게 붙는 말은 뭐라고요? 을르르게. 품사가? 명사에 은는이가 붙으면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에 을르르게가 붙으면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은는이가 을르르게가 붙는 말이 뭐라고요? 명사예요. 그러니까 1번은 동사, 한다라는 말에 ing가 붙어서 뭘 만든 거라고요? 명사. 명사를 만든 거. 그래서 ing 1번을 99%의 모든 선생님이 다 뭐라고 말씀하신다? 동명사. 이 말을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만들었어. 두 번째, ing 2번은 뭐라고요? 동사하고 있는. 동사 했던도 가능하긴 한데, 동사하고 있는 이걸로 제일 많이 되니까. 그러면 얘들아, 니은으로 끝났지? 동사를 가지고 니은으로 만든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형용사. 동사를, 잘 써. 동사를 뭐로 만든 거야? 형용사로 만든 거야. 이게 대표적인 게 누가 있다 그랬죠? 분사가 있다고 했죠. 이거는 특히나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이 순간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연결 잘 되지? 그래서 그냥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 선생님이 말할 때는 능동 분사,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 그래서 동사에 ing 붙였을 때 2번은 형용사가 되는, 오케이, 분사고요. 세 번째가, 얘들아, 분사에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애들이거든. 이거 특히 90% 이상이 거의 하면서라고 해석이 돼요. 뒤에 것도 알면 너무 좋고. 여기서 세 번째는요, 하면서에서 하고 나서 한다면 할지라도, 하고 나서 있으니까 얘들아, 하기 전에도 있겠지. 뜻이 엄청 많아. 얘는 형용사가 아니라 따지자면 부사가 된 거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만큼 왜? 다시 한번, ing 1번은 ing, 동사에 ing 넣어서 명사가 된 거고, 2번은 뭐가 된 거라고요? 형용사가 돼서 이름은 분사가 된 거고, 3번 하면서에서 하고 나서 한다면 할지라도는 동사에 ing 넣어서 뭐처럼 쓴 거야? 부사처럼 쓴 거야. 얘 이름은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는, 얘들아, 번호도 알고 있고요. 뜻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서 뭐라고요? 얘네들이 각자 문법적으로 어떤 이런 이름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 되게 쉬운 거 하는데 그 이유가 이거야, 얘들아. 이거 정확하게 보고 가자 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일단 전치사 끊을 거. 문라이트는 뭐야, 당연히? 달빛. 끝. 그쵸? 달빛인데 더가 붙었어. 그럼 우리가 이제 달,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 달, 지구의 하나뿐인 자연물이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얘네들이 파티하고 있는 그날 밤에, 그쵸? 문라이트도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더가 잘 어울려요. 오케이? 자, 그러면 in을 썼으니까 in은 뭐야, 얘들아? 그 속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 달빛 속에서 느낌이니까 in도 잘 어울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ing는 몇 번이 가장 잘 어울릴까? 2번? 달빛 속에서 춤추고 있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목이지. 3번? 달빛 속에서 춤추면서도 괜찮아. 이거 솔직히 1, 2, 3번 다 괜찮아. 달빛 속에서 춤추면서 내가 이 노래 불러. 이것도 괜찮고요. 달빛 속에서 춤추고 있는 우리들 하는 느낌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목을 할 때는 약간 딱 떨어지는 걸로 하는 게 좋아서 얘들아. 제목으로 할 때는 명사로 딱 떨어지게 하는 것도 괜찮긴 하거든. 근데 솔직히 이건 1, 2, 3번 다 괜찮아. 같이 연결된 거 없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이 편한 걸로 하면 돼. 다시 한번 ing 1번은 뭐라고요? 동, 명사. ing 2번은요? 현재, 분사. 그렇죠. ing 3번은요? 분사, 구문. 구문. 오케이? 구문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면 얘들아 이게 분사에 딸린 식구가 생겼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분사는 그냥 ing 하나만이잖아. 근데 여기 in, the, see 이런 식으로 해서 딸린 식구들이 있어. 분사에 딸린 식구들이 있어서 이게 마치 뭐처럼 보여요? 문장처럼 보여요 라는 게 분사 구문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ing 나오는 거.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냥 정말 이 제목에 나오는 내용 딱 그대로예요. 자, 우리는 가진다. 당연히 파티겠죠. 파티나 모임을 가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on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얘들아. 자, 사전에서 너희들이 get it on이라는 표현을 그냥 치면 얘들아 바로 나와요. get it on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약간 파티할 때 음악에 맞춰서 하는데 얘들아 너희들 get on이라는 표현만 그냥 봐도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게 있거든. 어딘가에 올라타다 라고 표현할 때 get on이라는 표현 쓰지 않아? 그래서 여기 반대 표현으로 하면 어디에서 내리다 이런 거 할 때 get off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오케이? 뭔가를 얘들아 뭔가에 올라타는 거 왜 on 쓰는지 알겠지 얘들아? 뭔가 열차나 차 같은 데 올라타는 거 내가 올라가면 내 발이 닿잖아. 그쵸? 그리고 내가 거기서 떨어지면 기차에서 발이 떨어지지. 그치? 그래서 뭔가를 올라타는 느낌을 할 때 get on 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럼 지금 이건 얘들아 이 파티에 약간 올라타는 파티를 시작하는 느낌이 되는 거야. get it on 이라는 표현이. 오케이? 그래서 뭐 열을 올리다, 시작하다, 즐기다 여러 가지 뜻이 많이 나오는데 get on 이라는 표현이 파티를 여기서 파티라는 기차에 올라타는 거야. 이해되지? 여기서 이시라는 표현이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파티라는 어떤 신나는 기차에 올라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올라탑니다. 거의 모든 밤에. 그렇죠? 다시 한번 every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올 수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만약에 얘들아 선생님 그냥 여기 대부분의 밤에 라고 했으면 안 돼요 라는 표현 때문에 얘를 선생님이 썼거든? 만약에 밤에 라고 했었으면 on보다는 못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at 쓰는 게 훨씬 더 좋죠. at night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get it on을 하나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오케이? 그 파티에 올라타자. 그쵸? 파티라는 열차에 올라타서 즐긴다 이거예요. 오케이? 매일 밤 우리는 파티라는 열차에 올라타서 즐기지요 라는 거야. 음악에 맞춰서 춤추지요 이런 거야. 오케이? when 1번? 언제? when 2번? 동사하는 했던. 3번? 언제 동사하는지 동사할 때. 그쵸? 계속 나와야 돼 이게. 그러면 동사할 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잡아주죠. 뭐 할 때? 저, 다리. 데드 1번은 뭐 하더라? 그것도 아닌데. 데드 1번. 동사? 하는? 동사는? 것. 데드 2번. 동사는? 했던. 선생님 거의 2번을 형용사 만드는 걸로 많이 잡아놨거든. 1번을 하는 것, 명사 만드는 걸로 많이 잡아놓고 비슷하게. 3번이 뭐라고요? 저것. 4번이 I'm not that hungry. 나 그렇게까지 배고프진 않아. 이러는 거. 5번이 show that 할 때 그래서예요. 여기서 지금 얘들아 너희들 왜 자꾸 선생님이 이걸 하냐면 3번 그냥 적어놓고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저 다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저 다리 일 때죠. 그거일 때. 어떤 상태? 큰 상태일 때. 형용사 가는 거야? 큰 다리예요. 큰 상태일 때. 그리고
밝은 상태일 때. 밝게 빛날 때 이런 거 하지 말더라. 밝은 상태일 때. 다 형용사. 밝은 달, 큰 달. 이 big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bright라는 표현도 그렇고 다 달을 설명해 주는 말이죠. 이런 거 할 땐 무조건 형용사만 들어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너희들 헷갈리는 거 있어요. 이츠에서 이 apostrophe가 없으면 얘들아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 see, my, his 할 때처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츠에서 apostrophe가 있으면 얘들아 여기가 요 점 s가 솔직히 여기선 is라고 했지만 is 해도 되고 was 해도 되고 has 해도 돼요. 그때그때마다 너희들이 다 바꿔 쓸 수 있어. 오케이? 가장 간단하게는 is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과거형이라면 was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has pp 할 때도 만약에 이 뒷부분이 pp였으면 지금 이건 has였겠지. 오케이? 여기 세 가지가 다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야. 그것은 이미 다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매일 밤, 그쵸? 매일 밤 달빛 아래서 춤추는 그 파티겠죠. 그쵸? 그 분위기는 이런 식으로 가도 돼, 얘들아. 그 분위기는 하나의 내추럴이 뭐지, 얘들아? 네이처 알아요? 네이처가 너희들 아는 자연이죠. 그럼 내추럴 해갖고 여기에 AR을 붙으면 여기가 형용사가 되는 거야.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이런 표현이야. 이 자연스러운 이라는 표현은 얘들아 뭔가 얘들아 모자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은 있을 법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자연스러운을 슈퍼예요. 뭐하는 거? 뛰어넘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초자연적인. 자연을 초월하는 거야. 뛰어넘는. 슈퍼가 그런 뜻이에요. 뭔가를 뛰어넘는 이런 느낌. 오케이? 자, 하나의 자연스러운 걸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야. 자연스러운 기쁨이 아니야. 자연스러운 걸 뛰어넘는 기쁨이 엄청난 기쁨이라는 표현이지. 오케이? 우리 명사되고 동사되는 거 얘들아 거의 동시에 되는 단어들이 진짜 진짜 많아요. 그랬을 때 이게 명사인지 아니면 동사인지도 잘 봐야 돼. 누구를 보면 파악할 수 있지 얘들아. 모자를 썼네. 어라는 모자 관사를 썼으니까 명사. 또 이런 거 얘들아 every 다음엔 바로 붙어 있어도 절대로 복수명사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들아 얘 지금 에브리바디가 한 명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엔 동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S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에브리 다음에 명사에는 S가 올 수 없어. 그렇다는 건 이 에브리 자체가 에브리 썸띵 자체가 단수 is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들아 이게 모든 사람들이라는 해석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건 단수야. 그래서 동사에 오히려 뭐가 생긴다? S가 생긴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입니다. 뭐하고 있는? 춤추고 있는. 또 나오지 얘들아. 춤추는 것입니다 하면 안 돼요. 춤추면서입니다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들아 더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여기 명사 자리도 아니고 부사 자리도 아니라는 거야. 누구 자리라는 거야? 형용사가 제일 잘 어울린다는 거. 오케이? 춤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 달빛 속에서.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아무리 해석이 모든 사람들이라도 이건 뭐라고요? 이시고 히고 쉬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한 번 동사에 is예요. 오케이? 여기서 나랑 파티를 즐기고 있는 춤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입니다. 어떤 사람들? 시야에서 시야의 바깥에 있는 이제들아. 그대로 생각할게. 시야의 바깥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럼 이건 누구의 시야예요? 사람들의 시야의 바깥에 있는. 즉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 평소에 얘들아 인싸 같은 재질의 느낌은 아니야. 우리는 다 이러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인기 있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야. 좀 약간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야.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준 이 공식 뮤직비디오에서는 위령들이 나오잖아. 정말 딱 그런 느낌인 거야. 얘들아. 우리는 낮에는 춤추지 못하는 애들인 거야. 꼭 왜 문라이트에서 꼭 춤을 추지? 라고 하면 이런 거야. 나는 사람들의 눈에 띄어선 안 되는 사람들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난, 즉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런 사람이면 되게
무섭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안 해요. 뭐 안 해요? 물지 않아요. 짖지 않아도 괜찮고 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치? 지금 여기서 이 사이에 얘들아, 이 사이에 안 써있는 느낌이 여기서 얘들아 너희들이 캐치를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즉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무서워할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 물지 않아요. 이거지.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러는 거. 오케이? 그들은 don't bark. 물지 않아요. 짖지 않아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 나왔어. 그들은 뭐 하지 않아요? 물지도 않아요. bark, bite라는 표현 얘들아. 약간 그 늑대인간 느낌 나면서 유령 느낌 나면서 발음도 잘 살렸지 얘들아. 또 말하지만 don't, doesn't, didn't는 뭐라고요? 일반 동사에 낫을 짊어지기 위해서 온 조동사다. 그리고 조동사 뒤엔 반드시 동사 원형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오늘 또 could 다음에 동사 원형 못 찾은 사람이 있어 이 셋 중에. 자, 그들은 keep 뭐합니다? 유지 합니다. 뭐를요? things가 얘들아 이거 별표하세요 여러분. things가 원래 그대로 해석하면 것들이죠. 이 말을 기억하세요. things가 받을 게 없어. 만약에 위에서 얘들아 뭔가를 받을 수 있어. 그게 무슨 뭐야? 라는 걸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받을 게 없지. 그러면 이건 상황들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오케이? 주변의 상황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자, things가 뭔지, 정확히 뭔지 받을 게 없으면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오케이? 그들은 상황들을 유지합니다. 어떤 상태로? 어떤 상태로? 되게 느슨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얘들아, 그들은 상황들을, 즉 분위기를 굉장히 느슨하게 유지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느긋하게? 이 파티를? 즐기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걔네들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즉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서 꼭 밤에만 이렇게 파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짖지도 않고 물지도 않아요. 그렇게 위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상황을 느슨한 상태로 유지해요. 즉 되게 느긋하게 밤에 즐기면서 놀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또 그들은 유지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은 당연히 아까 띵스를 받은 거지. 그렇죠? 그 상황들을, 그 분위기들을 어떤 상태로? 타이트한 상태로도 유지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얘들아? 방금 앞에서는 상황을, 분위기를 루즈한 상태로도 유지하고요. 타이트한 상태로도 유지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놀면서 참 밀당을 잘해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느긋하게 놀 땐 느긋하게 즐기다가 확 신나게 몰아쳐서 놀아야 될 땐 또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몰아쳐서 놀아요. 이 말이에요. 오케이? 분위기를 얘들아, 분위기 밀당을, 이게 얘들아 뭐예요? 이게 미는 거고. 그치? 이게 당기는 거잖아. 그치? 느슨하게 푸는 게 미는 거고요. 그쵸? 오케이? 타이트하게 조이는 게 뭐예요? 당기는 거죠. 아, 얘네들 분위기 밀당 진짜 잘해요. 잘 놀아요. 이 말이지,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당연히 또 나와요. 모든 사람은 입니다. 뭐하고 있는? 춤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들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까 제목처럼 2번도 괜찮고 3번도 괜찮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Moonlight 아래에서 춤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해도 되고요. 3번으로 해도 돼요. Moonlight 아래에서 춤추면 서. 괜찮지? 춤추면 서 모든 사람들은 이건 당연히 안 되고 얘들아. 여기 지금 뭐라고요? Is, was, has 순으로 쓸 수 있습니다. 셋 중에 뭐예요? Is. 잘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입니다.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느낌을 잘 기억해 얘들아. 어떤 느낌을 형용사 자리예요? 따뜻하게 느끼고 있어요 하면 안 돼요. 해석 자체를. 어떤 느낌? 굉장히 따뜻한 느낌. 그리고 굉장히 밝은 느낌을 느끼고 있어요. 행복하다는 얘기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따뜻하고 밝은 감정을 느끼는 그 모습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 모습은 또 입니다. 자, 쏘 갑니다, 여러분. 자, 매우라는 표현에서 서치랑 쏘를 둘 다 써요, 여러분. 매우. 형용사 강조할 땐 쏘만 쓰면 되고요. 매우 아름다운 날 하면서 이건 뭘 강조했지, 얘들아? 명사를 강조하면 서치어예요, 얘들아.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문법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베리하는 베리의 느낌으로 매우라는 거에서 얘들아 매우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를 강조할 수도 있고 매우 아름다운 날 이러면서 명사를 강조할 수도 있다. 오케이? 이럴 때 형용사를 강조하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so가 들어가야 되고요. 명사를 강조하면 뭐가 들어가요? such a가 들어가요. 특히 어라는 부분에서 명사 강조가 잘 보이죠, 얘들아. 오케이? 요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얘들아 such a fine이에요, 여러분. such a fine and 여기 sight를 강조하는 거거든. fine하고 natural한 sight죠. sight가 뭐예요? 다 나왔어. fine? 그 sight 말고. 그 F 할 때 sight는 이거예요. 지금 다 나왔어. 명사는 뭐라고요? 광경, 시야, 시력, 보기, 명소. 얘들아, 뭔가 다 보는 거랑 관련이 있지. 네. 얘들? 얘들? 사이트라는 표현이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뜻이 있어, 동사로. 그래서 명사로는 무슨 뜻이 있어, 얘들아? 본 것, 보는 것의 느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보는 것, 얘가 얘들아, 어디 놀러가서 보는 거가 명소고요. 보는 거가 당연히 보기고요.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력이 필요하고요. 그쵸? 우리가 얘들아 내 눈 안에 보이는 걸 시야라고 표현을 하고요. 당연히 얘들아 이 명소 보이는 거 광경이라고 표현을 하지. 자, 이 중에서 여기에 잘 어울리는 사이트는 뭘까? 그 모습은 입니다. 명소? 명소보단 이게 더 좋아. 어떤 그러니까 광경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면 얘들아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셔도 돼요. 그 모습은 바로 여기서 모습 나왔잖아, 얘들아. 오케이? 저렇게 사람들이 따뜻하고 밝게 Dancing in the Moonlight 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 어떤 광경입니다? 엄청나게 fine하고 natural한 광경입니다. 됐어? 됐어? 자, 계속 나와요.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Fine 적어놓읍시다. 왜 적으라고 하는지 알겠지? 너희들은 여기서 끝나잖아, 그치? Fine 하면, 그치? 좋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러분. 오케이? 좋은, 건강한, 맑은, 섬세한. 자, 일단 형용사로 여러분. 무조건 일단 괜찮으니, 굉장히 괜찮은 이란 느낌이 있어, Fine 얘들아. 근데 너희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Fine이 바로 이 아이예요. 그치? 동사로 벌금을 부과하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명사로 특히나 벌금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형용사랑은 전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얘들아. fine에 명사로 무슨 뜻이 있다고요? 벌금, 동사로 벌금을 부과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긴 당연히 우리가 형용사로 갔으니까 그냥 좋은 이라는 표현이 되지만 꼭 저거 기억하세요. fine. 앞으로 진짜 많이 나올 거야. 오케이? 아, 아직 안 들었어? 그래서 너희들 I'm fine, thank you 할 때 그 fine 말고 벌금의 fine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뭐 합니다? 좋아미 다 우리 전치사를 일단 그동안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동사로 나왔어요. 자, 우리는 좋아합니다. 뭐를요? 우리의 fun을이죠. 그쵸? fun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로 가야겠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재미, 장난을 좋아합니다 하는 거니까 즐깁니다의 느낌이겠죠. enjoy의 느낌이겠죠. 오케이. 그리고 fun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재미있는, 재미있는 할 때, 얘들아, funny라고 하셔도 형용사 맞아요. fun 자체가 명사 형용사가 다 되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자, 우리는 우리의 재미를 즐깁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아까 걔네들 뭐라 그랬어, 얘들아? 아웃 오브 사이트인 사람들이지만, 애들이지만, 바이트하지도 않고, 그치, 발크하지도 않는다 그랬잖아. 위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절대 안 싸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얘들아? 조비디,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 자, 네벌은 얘들아, 너희들 빈도부사. 빈도부사 선생님이 표현할 땐 퍼센테이지 부사라고 했어. 퍼센테이지 부사가 어떤 느낌이냐면 0%에서 100%까지 있어. 0%는 뭐예요? 단 한 번도 안 해요. 뭐예요? 네버. 동사에 붙는 거거든. 100%. 항상 해요. 뭐예요? 그렇죠. Always. 가끔 해요. 뭐예요? 한 20, 30%? 20% 정도? 가끔 해요. 50, 60%? 한 70, 80%? 이게 퍼센테이지거든, 얘들아. 가끔 해요. 뭐였지, 얘들아? 저번 시간에도 나왔었어요. Sometimes. S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50, 60%는 자주 해요가, 얘들아, 반 이상 정도를 해요가 often이에요. 그리고 거의 되게 보통 별일 없으면 해요가 뭐예요? Usually예요. 이 다섯 가지가 대표적인 퍼센테이지 부사, 즉 빈도 부사예요. 왜 부사냐면 언제 해요 이거잖아. 언제 몇 번을 해요 이거거든. 그래서 빈도 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빈도가 퍼센테이지야. 그럼 핵심은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이 퍼센테이지를 알아서 맛깔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들아, 이거 위치 어디다 집어넣을 거를 미친듯이 물어봐. 그때 기억해야 될 말이 뭐라고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거 저번에 니네 시험 보니까 조비일이라고 적는 사람이 있더라고. 지금 이 가로 있는 거 빼고 조비일 이렇게 적더라고. 이거 지금 얘 강조하려고 가로에 넣은 거, 얘들아. 빼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얘들아, 빵프로에 해당하는 빈도부사 never이 fight가 무슨 동사지? 싸우다. 조동사야,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잖아. 그래서 지금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빈도 부사라는 건 퍼센테이지 부사고요. 이 위치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입니다. 이렇게 쉬울수록 기본적인 게 더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얘들아 정확하게 빡 너희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야 돼. 만약에 얘들아, 그래서 여기 지금 보세요. can't가 조동사지. dance는 일반 동사지. 만약에 여기서 이게 can't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can이었어 봐. 그러면 never를 내가 넣고 싶어. 어디다 집어넣어? can dance가 있어. 근데 여기다가 내가 빵프로 never이라는 말을 넣고 싶은 거야. 절대로 춤 안 춰요, 이 말을. 그럼 이 never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조동사 뒤.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럼 어디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랬어? 이랬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너네 뭐 할 수 없어? 춤을 출 수 없어. 그리고 동시에 스테이 할 수 없어. 어떤 상태로? 아까 타이트가 뭐지? 바짝 긴장된이지. 근데 긴장된 건데 업까지 들어갔어. 완전 긴장된 상태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얘들아, 이 부분이 뭐냐면 너는 춤을 추는 동시에 바짝 긴장한 언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어라는 거예요. 오케이? 춤추면서 업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상하잖아. 뻣뻣하게 가만히 딱 업타이트한 상태로 서 있으면서 춤을 출 수 있어? 그 두 가지 동시에 못해. 춤추란 얘기죠, 이거 지금 솔직히. 그렇게 바짝 업타이트 긴장이 있지 말고 춤춰라는 거야. 너 그거 두 가지 동시에 절대 못해 라는 거죠. 왜냐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춤추는 건 하나의 내추럴을 뛰어넘는 즐거움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문라이트 아래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춰. 그래서 그렇게 미친 듯이 춤을 추는 모든 사람들은 따뜻한 감정과 bright, 밝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중이야. 다시 한번, 이 모든 분위기는 그거야. 어떤 분위기? 엄청나게 fine하고 natural한 광경. 명사를 강조하고 싶을 땐 such요.
형용사. 만약에 여기서 사이트가 없이 형용사만 강조하고 싶으면 so fine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 다시 나오죠, 얘들아. Get in on. 무슨 표현이라고, 여러분? 바티라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라는 표현. 그치. 자, 이제 우리는 맨날 파티를 시작해. 라는 거. 파티를 즐겨. 파티에서 음악에 맞춰서 미친 듯이 춤을 춰. 라는 표현. 오케이. 오늘의 포인트는, 얘들아, ing 정확하게 알죠? 그리고 everybody는, 얘들아, 명사에는 절대로 복수형이 오면 안 되고요. 대신 동사에 차라리 s가 와서 단수형이 와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형용사를 매우 강조할 때는 so, 명사를 매우라고 강조할 때는 such a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선생님이 강조한 게 뭐였죠? 어떤 거? 빈도 부사의 위치는 조, 비, 뒤, 일, 앞.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리고 여러분, fine의 명사 뜻이 뭐라고요? fine.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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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동사로 가면 벌금을 부과하다, 벌금을 물게 하다라는 표현. 됐어? 됐어? 이거 하나도 안 어렵지, 그동안 했던 거에 비하면.